저희 소은발광은 하나, 하나 둘, 둘 셋. 핑크 핑크요. 아, 이 소은발광이라고 했지. 아,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소은발광이 될줄 몰랐는데. 몇 번의 멤버 교체가 있다가 이제 순서대로 드럼 사뿐사뿐하게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자 해서 했고, 또 마침 이형 밴드가 해체됐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밴드 같이 하자고 원래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있는 듯 없는 듯 멋지게 기타 치는 분이라 해가지고 그래 했고, 예령이는 애가 흥도 많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 멤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소은발광을 관객으로서 봤던 그 공연이 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소은발광으로서 하는 공연도 재밌고요. 제일 리얼리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내 옆에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연주해 주는 사람들. 네, 소은발광의 노래들은 우르릉 꽝꽝 뿅뿅 토동 땅 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막 버닝 앳번, 크라잉 넛, 노브레인 약간 1세대 펑크 밴드들을 좋아했거든요. 한국 90년대 1세대 펑크 밴드들. 그 사람들 청춘 보면은 막 담배 꽁초 바닥에서 주워가지고 피고, 뭐 맨땅에 헤딩하고 막다 때려 부수고 니들은 쓰레기야 하면서 하는 게, 그런 거 보고 아 저게 청춘이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근데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게 청춘인 것 같다는 생각이 최근에 좀 들더라고요. 굳이 청춘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청춘이 아니게 되는 것 같고, 내 삶에 충실한 게 청춘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힘들겠지만, 저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삶잘 사는 게 청춘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청춘은 지금 내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또 내가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청춘인 것 같아요. 막 소심하게 있거나 뭐 하고 싶은데 못 하거나 참거나 막 그런 거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핑크빛 노이즈 하면 또 그것도 멋있고, 핑크빛 펑크 하면 그것도 뭔가 귀엽고, 핑크펑크 핑크펑크. 뭔가 청춘스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핑크색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규정 지을 수 없는 거를 좀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다 귀엽고 예쁘니까 핑크인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지금은 네, 펑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네. 근데 펑크가 막 시끄러운 펑크가 아니라 되게 좀 이쁜 펑크.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끼리 장난으로 너무 호미 보고 호미 펑크다 우리는 이러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보고 아이스크림 펑크다 이러기도 하고, 뭐 그냥 뭐 저희가 붙이는 게 장르인 것 같아요. 네, 굳이 장르를 하나로 정의하고 싶진 않고 그냥 예쁘고 솔직한 노래를 하는 밴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한테는 장르라는 것이 하나의 그런 한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그런 밴드이기 때문에 우주체감! 우주체감! 저 처음에는 락스타가 되고 싶고 우주체강 되고 싶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있는 멤버들이랑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꾸준하게 길게 하고 싶어요. 네. 그게 저의 최종 목표. 그리고 조금 욕심부리면은 우리 보면서 밴드 만드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는 거. 와, 쟤네도 밴드를 하는데 우리도 할까? 그런 생각이라도 좋으니까 우리를 보고 밴드 한다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